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 아이가 더 그랬습니다. 세상에 10만원일 때 판매를 했네. 웬일이요. 여기도 10만 하고 써놨네. 얘네들은 10만원일 때가 마지막이었나봐. 더 그레이스. 약간 손톱끝이 뿔긋뿔긋한 아이죠.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막 창을 옮겨 신고 있는데요. 창을 지금 난다자리분 아니면은 저기 안습은 막 그런 쪽에다가 조금 옮기고 있는데, 지금 요 아이가 아까 그 프리티 제이 공방분이 나왔어요. 전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심어줄까 해서요. 요 중에 한 녀석만이라도 좀 심어줄까 해서요. 자, 요렇게. 좀 너무 딱 맞으려나? 아, 또 갔다가 또 놔두니까 또 후회스럽네. 어떡하지? 여기다가 그냥 딴 걸 심어? 어머야, 또 심지도 않아서 지금 고민을 때리고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심어야 예쁠까? 조금 많이 얼굴이 큰 아이. 지금 온슬로우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온슬로우도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근데 온슬로우가 지금 얘도 살이 많이 빠졌네. 화분이 워낙에 프리티제이 공방분이 커서 지금 요것도 살이 많이 빠져서, 일단은 그러면, 어이구, 막, 여기 카메라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거는, 분이 맞는 애 가져서 신고요. 지금 프리티제이 공방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이 엘사를 신겠습니다. 제가 또 못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이 엘사인데, 엘사도 못 키우고요. 양진도 못 키우고요. 수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요런 아이들은 제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예쁘고 아주 예쁜 아이들. 아까 우리 클로연이랑, 클로연이도 수연을 내가 너 꼭 잘 키울 거야. 그런데 저도 수연. 요즘 제가 우리 고객님들 앞에서 수연 잘 안 심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엽이지요. 하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엽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하엽이 많은 아이들은 아마도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막 귀신처럼 저렇게 있는 에스메랄다며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하엽이.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나! 얘 이제 흙이 많이 말랐네. 흙이 안 말라가지고서 제가 얘를 한참 말렸거든요. 거의 한 달은 말렸을 겁니다. 데려왔는데 너무 빵빵하게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앞에 옆에다 두고, 이거는 판매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저번에 프리티데이 때 우리 다부님이 소개 영상에도 나갔고요. 이게 엘사 대프. 엘사는 시뻘겋게 색감이 들어와요. 시뻘겋게 색감 들어오는데, 우리 고객님들 요 뒤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뒤에서부터 완전 색감이 이 라인 타면서 정말 이쁘거든요. 지저분하게 색감 들어오는 아이들 보셨지요? 핏방울 똑똑똑똑 떨쳐놓은 것 마냥. 그리고 색구도 지금 여기서 요 목대에 얼마나 다닥다닥 붙은지 아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거 하엽 띠다가 지금 색구 띄어먹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는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눈꽃만하게, 아주 눈꽃만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요거 하엽이 웬만하면은요, 바스락바스락, 바스러질 때, 그때 떼세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떼면은요, 여기 입장이 찢어져 버려요. 줄기 쪽이 쭉 찢어져가지고 꼭 거기서, 잘 아물면 괜찮아요. 까맣게 그냥 아물면 괜찮은데, 잘 안 아물고 거기서 이제 상처가 조금 조금씩 해서 더 번져가지고서 그게 오히려 이 아이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엘사는요, 여름에 그냥 잘 가요. 우리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뭐야, 희망을 줘야지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니까요. 진짜 사실입니다. 여름에 여름에 얼마나 키우기 힘든 게 이 엘사인지 몰라요. 전 농기심하고 이 엘사하고 양진이를 갖고요, 여름에 씨름을 합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면 얘를, 근데 기특하게도 그 웨스트 레인보우는 살아있었잖아요. 진짜 이런 종류 아이들이 저한테는 정말 숙제처럼 그렇거든요. 저 다육이
우리 고객님들 오히려 집에서 키우신 분들 저보다 농기시마 더 잘 키우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 농기시마 진짜 못 키운다는데 얘가 딱 그 짝이거든요. 이 엘사도 한번 멋있게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진짜 엔시노처라 우리 그 미쩌리님 갖고 왔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아, 나 부러워갖고 부러움 진짜 얼마나 부러운지 걔를 부럽게 쳐다봤거든요.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키울까. 진짜 잘 키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만큼 하엽 제거 잘 해주고 바지런하신 분들, 분갈이 잘하고 그런 분들이 이 다육이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바지런해야 돼요. 이거 게으른 사람이 다육이 키운다는 말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에요. 진짜 바지런해. 전 지금 베란다에 다육이 있지만 가끔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저 진짜 베란다에 괜히 갖고 갔나 봐요 막 그런 소리 가끔 하기도 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고객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 물 주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그냥 버거워요. 집에 가면은 우리 쫑아 언니가 그랬어요. 집에 가면 그냥 쉬지 사장님 뭐하러 집에까지 갖고 가갖고 진짜예요. 집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그냥 쉬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집에 가면 베란다에 한참 앉아서 얘가 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얘가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확인해야 되고 키핑장에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그렇게 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 키핑장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 짓고를 못 면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아주 웃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매니아님들 보기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다 돌보지 못하네. 그래서 동냥하듯이 어쩔 때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매니아 언니들 친한 언니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언니 물컵 들고 물 드시다가 그 옆에 내게 보이면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진짜 이 언니 붙잡고 하고 저 언니 붙잡고 했던 것 같아요. 아우 숯불 좀 넣어야지. 숯불이 좀 멀리 있어갖고 숯불 넣는 거를. 자, 숯불이 넣고 안 넣고 차이는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여름에 물을 한번 줬어. 근데 한여름이야. 근데 한여름에 물을 줬는데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너무 더워. 뜨거워서 물 주면 안 돼. 그럴 때는요, 숯불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 아이들 뿌리에 수분 보충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휴가토, 한 1000도가 넘는, 그러니까 완전 뜨거운 데서 이제 높은 온도에서 얘를 구워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난 키우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난을 한번 물 줄 때요, 푹 주거든요. 담궈가지고서 푹 주고. 그러면 그 나는요 물 살짝 수분 보충만 그렇게 해줘도요 한참 갑니다. 한 달도 가요 진짜로요. 그래서 대신 충분하게 간수를 해주거든요. 와 이쁘다. 이쁘기는 근데 여기서 쭈그러들면은 이 화분이 또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얘가 자연이네요. 전 적심인 줄 알았는데 자연이었었네. 괜찮네. 그럼 이렇게 아이고 밑에가 안 보이네. 잠깐만 또 의자를 고쳐 앉고요. 자 여름에 저희 집에서 베란다 바깥에 거리대에서 그 오는 비 태풍비까지 다 맞았던 그 화분이었어요. 근데 물마름이 참 좋았어요. 이 프루티 제이 공방구도 물마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지금은 이 디자인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아이들 식재해 주는 거고 저번에 들어온 건 사각이 많이 들어왔죠. 요즘은 사각이 아무래도 거리대에서 진열하기 좋다고 사각을 많이 찾기는 하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동그란 분이 뭘 심어 놓으면 예쁘긴 해요. 근데 다육이가 다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사각도 팔고 정사각도 팔고 우리 고객님들께 팔면서 화분에 맞춰서 애들 수영에 맞춰서 화분을 고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글동글한 화분들이 예쁘긴 해요. 근데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좀 예쁜 걸 포기하든가 자리를 조금 포기하든가. 그러니까 보면은요 자리를 널널하게 쓰시는 우리 매니아 언니들도 있고 아이들 이제 서로 이 간섭하는 게 싫어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얼굴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서 얘도 안 보이고 쟤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널널하게 쓰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또 자리가 없어서 하나를 또 더 놓으려고, 하나를 또 더 보려고 그렇게 촘촘하게. 저는 근데 습관적으로 쫌쫌이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자리도 널널한데 쫌쫌이 갖다가 이 140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가 140평이죠. 로봇. 아, 그거 참 재밌었어요. 우리 해피 언니 퀴즈 내면서 이번에도 한번 할까요, 우리 고객님들? 근데요, 그거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번에도 그냥 몇 번째 댓글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분 그냥 드릴까. 왜냐면 그게요, 또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니까 또 어떤 분이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정했는데, 그냥 몇 번째예요 하고 했는데, 아, 그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실장님한테 그 소리도 했거든요. 야, 제비뽑기를 하듯이 번호를 다 접어가지고 번호를 뽑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이 21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 영상 중에 21번 댓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수 공방분 예쁜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바이수 공방분 아무 스타일이나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가격대는 똑같죠. 24,000원 바이수 공방분요. 제가 한 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 공방분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어디 공방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심은 공방분 여기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거를 정답으로. 앞전에 해피언니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말에는 제가 연말까지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하면서 수시로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지금 몇 번째 아니에요. 한두 번째인가? 그냥 우리 고객님들. 일단은 그거를 다 듣고 저한테 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썼는데 근데 그거 양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 그거는 왜 제가 그 첫 번째 댓글 그렇게 했냐면요, 그 좀 자주 받으셨던 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화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차여사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 제가 여기 공방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쁘다. 진짜 물뿌리니까 사기는 사기네. 너무 예쁘네. 제가 여기다 약물을 뿌렸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어우, 여기 룩. 요거 사진 찍기 진짜 좋구나. 요거 우리 사장님. 요거를 저 이하분하고 딱 맞아. 이렇게. 자, 어디 보자. 사진 찍기도 좋고 요렇게 갖다 올려놓으니까 아이도 돋보이고 예쁘기는 하네요. 엘사 예쁘다. 너 이대로 여름에도 이대로 있어라 좀. 하엽지지 말고. 너는 왜 여름만 되면 나를 꼴배기, 진짜 너를 욕을 하게 만들어. 욕하게 하지 말고 살자 올해는. 얘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 엘사가 나한테 지금 그럴 거야. 그럼 네가 나 물을 잘 챙겨주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 말도. 자, 물 잘 챙겨줘 볼 테니까 너도 나랑 잘 살아보자. 지금 난다자리분에 요 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프리티 제이 공방분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난다자리분에 있는 애도 물이 없어갖고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창피해. 걔는 물을 한 이틀씩 저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입장이 얇은 애들은 왜 이렇게 물을 못 먹는 건지, 제가 물 주기를 너무 텀을 길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일단은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자. 그래, 우리.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네.